선플라워 타입 꽃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모공 코라를 절반 접어서 절반보다 약간 더 불어주세요. 구리고기 방울 두 개를 만들 건데요. 우선 길이를 부러진 길이에서 절반을 접어 길이를 한번 체크합니다. 그래서 긴 방울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두 방울을 잠그기 한 후 주입구 부분과 꼬인 부분을 모아 고리 방울 두 개를 만들어 주세요. 고리 방울의 압을 낮춰 꼬아주면 좋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에서 네 개의 방울을 더 만들 건데요. 먼저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어 꼬지벚고기 방울을 만들어 주세요. 꽃잎 한 세트가 완성됐고요. 같은 방법으로 네 세트를 더 만들어 줍니다. 꽃을 지금보다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고리 방울을 지금보다 작게 만들면 됩니다. 만일 그보다 더 크게 만들고 싶다면 사모공을 불어줄 때 남기는 꼬리 부분을 지금보다는 짧게 해주셔야 합니다. 꽃잎 세트를 5개 이상으로 늘려주시면 꽃이 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꽃잎과 꽃잎을 연결해 주는 과정인데요. 우선 꽃잎 하나에서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방울 길이는 지금 부러진 풍선 두께보다 약간 작은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든 방울을 다른 꽃잎 세트 꼬지벚고기 자리에 걸어 잠궈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꽃잎 3세트도 연결해 가겠습니다. 지금 꽃잎을 잠근 자리에 두 가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긴 가닥에서 작은 방울을 만들어 다른 꽃잎에 또 연결해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네 번째 세트를 연결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섯 번째까지 연결해 줍니다. 총 다섯 세트가 다 연결된 상태에서 보면 첫 번째 고리방울 두 개 있는 자리에는 가닥이 없고 마지막에 연결한 다섯 번째 고리방울에는 두 가닥이 남아 있습니다. 두 가닥에 있는 다섯 번째 고리방울 세트에서 긴 가닥에서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어 가닥이 없는 꼬지벚고기 방울에 걸어줍니다. 그럼 원형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네, 다섯 세트가 원형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정을 가기 전에 지금 만들어 놓은 고리 방울들을 평평하게 펼쳐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꼬지벚고기 방울 다섯 개와 가닥 다섯 개를 다 같은 뒤쪽 방향으로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꽃 핑크에 절반 정도 길이를 불어주신 다음에 아무자리나 꼬지벚고기에 걸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방울 두 개를 만드는데요. 방울 길이는 지금 사모공으로 만든 연결 방울보다 절반 정도보다 약간 큰 방울로 두 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든 두 방울을 옆에 있는 꼬지벚고기 꽃잎 방울에 걸어 잠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옆으로 계속 연결해 갑니다. 핑크 방울로 연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을 표현하는 건가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디자인적으로 꽃수를 표현하는 방울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꽃잎을 만든 고리방울 가닥들이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게 받쳐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핑크 방울로 연결하는 과정이 어려워 보이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한 지점에 여러 방울들이 모여 있어서 잠그기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한 가지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꼬지벚고기 있는 그 지점에 방울 꼬임을 걸치듯이 끼워서 걸어주면 됩니다. 꽃잎 컬러를 옐로우로 하고 가운데 꽃술 부분을 브라운으로 하면 해바라기 느낌이 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디자인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두 방울을 만들어서 처음에 이륙공을 연결했던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잠근 다음에
남은 이륙공은 잘라서 매듭지어 정리해 줍니다. 꽃잎이 완성됐네요. 영상처럼 꽃잎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주면 좋아요. 풍선 크기는 대략 8cm 전후로 불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듭을 지을 때는 매듭을 느슨하게 지어서 출립고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링컬은 풍선 꼬리 부분에 매듭을 살짝 지어주고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밀어넣어 출립고기를 해주는 과정을 합니다. 밀어넣은 매듭을 풍선 중간쯤에서 반대손으로 잡고 돌려주기 전에 공기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술풍선을 이용해서 매듭 지어줍니다. 꽃술 모양이 완성됐네요. 매듭 지은 요술풍선들은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만들어 놓은 꽃잎 중심 부분에 이 튤립방울을 끼어 고정시켜 주시고요. 밀어 넣은 링컬은 풍선 방울을 잡은 상태에서 앞쪽 튤립방울을 꽃술 사이에 밀착되도록 자리를 잡아주세요. 꽃의 뒷면인데요. 이제 마무리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가닥들에서 작은 방울들을 하나씩 만들어 튤립에서 만들어진 링코 풍선 방울과 함께 모아 잠가줍니다. 한 점에 모인 다섯 가닥들은 잘라서 매듭지어 정리해줍니다. 거의 꽃이 완성되어 가는데요. 작은 꽃을 원하시면 260이나 160 요술풍선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작은 사이즈 꽃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